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사이퍼 비디오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몇 번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단체곡 같은 뮤직비디오를 저한테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저한테 관련된 거를 막 추천을 해주시니까 아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그 사이퍼 비디오 같은 비디오 하나를 추천을 받아서 오늘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워프즘 유튜브에 있는 건데 2019년 11월 30일 올라온 비디오인데 조회수가 346만. 오 높네요. 자 발음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해주세요. 진짜 이해해주세요. 저 발음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 제목이 유랑 몽골 호르진트루? 이거 해석해보니까 뭐 몽골 예술을 위한 발전? 뭐 약간 이런 곡이더라고요. Anyway 여기 참여한 래퍼를 보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피스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보았던 래퍼들이 좀 있습니다. 로케, 워프즘, 덤디오, 168 그리고 여기 처음 보는 래퍼인데 팍랩이라고 되어 있어요. 팍랩은 투팍의 모리베이션을 받아서 지은 랩네임인가?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네요. 사이퍼라고 여기 명명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사이퍼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리고 약간 가사를 제가 해석한 거를 쭉 보니까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몽골리안 힙합 스탠업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거 약간 가사를 보면서 한국 옛날 힙합에도 이런 한국 힙합의 발전을 약간 기원하는 유명한 단체곡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막 2000년, 2001년 이때 막 나왔는데 그때 생각이 나. 그때 당시에 막 잘 나가던 한국의 래퍼들이 이렇게 열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단체곡 뮤직비디오를 막 만들어서 이제 프로모를 했는데 그게 막 이제 인기를 엄청 끈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막 이제 한국 힙합의 첫 번째 부흥기였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약간 그때 생각도 났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라인업들을 보면 뉴 제너레이션 래퍼들이 좀 주축이 돼서 만든 것 같아요. 2019년에 보여줬던 바이브는 또 어떤 건지 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랑 몽골 후르진트로. 아 발음 진짜 힘드네. 어찌됐든 볼게요.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eat가 옛날 old-school 한국 힙합 느낌이 좀 난다. 오. 와, 러프하다. 오, 잠깐. 지금 티셔츠 입고 있는 게 뭐지? 맙딥의 프로디지 프린팅된 티셔츠 같은데. 오, 일단 난 티셔츠 입은 것만 봐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뭔가를 아는 래퍼예요. 요즘 스타일로 얘기하면 6ix9ine이죠. 무드가 바뀌었어. 비트도 바뀌고.
그래, 내가 봤을 때 넌디올 이 래퍼는 바이브가 좀 다른 래퍼들이랑 다른 게 막 옷 입는 스타일도 막 디자이너 브랜드 약간 이런 거 좋아하고 그 아시죠? 약간 초창기 에이셈 락키 스타일 막 리그 오엔스 같은 그런 브랜드도 좋아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 있잖아. 막 디올 스니커즈 신고 분위기가 약간 달라 다른 래퍼들이랑은. 너 리그원스 플로우다. 어? 168 맞죠? 이분은 무슨 진짜 패션 브랜드 모델 같아. 갑자기 로파이하게 바뀌니까 적응 안 돼. 또 바뀌어 비트가. 이분이 팍 랩? 이겠죠? 오. 오. 오, 이거 비트 뭐야 이거? 랩은 또 뭐고? 오! 야! 야, 저 옷 보세요. 저 약간 그런 느낌 알지? 투팍을 약간 오마주한 것 같아. 난 후드티에다가 저거 멜빵 있는 거 옷 보면 나 알아. 투팍 오마주했네. 패션에서 투팍이 살아있었을 때 즐겨 입었던 힙합 브랜드가 칼칸이었잖아요. 그냥 칼칸이 느낌으로 입었어. 하하. 야, 이분은 투팍을 진짜 마음속에 너무 존경하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 난 그게 느껴져. 옷에서 난 그게 느껴진다니까. 오! 오! 아, 깜짝 놀랐네. 옛날 한국 힙합 단체곡 느낌도 있어요. 분위기는. 어. 아, 이거 되게 재밌다. 한국에 옛날에 한국 힙합 래퍼들이 대거 참여한 컴필레이션 앨범들이 있었어요. 뭐 2000 Korea, 2001 Korea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나온 게 있었는데 약간 그때 느낌이 좀 났어. 야, 저 막판에 저 팝 랩이라는 래퍼 랩 듣고 깜짝 놀랐어요. 플로우도 일단 90s의 그 느낌이 있는데 랩 진짜 타이트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게다가 저는 진짜 충격적인 게 이분이 옷을 준비해온 아웃핏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투팍의 느낌과 너무 닮아있어. 후디에 그 멜빵 데님 멜빵 그거 있잖아. 그런 거 입고 딱 와가지고 투팍처럼 뱉는 거야. 칼칸이 바이브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뭐 요즘 여러분들이 알만한 한국 힙합 단체곡은 아무래도 뭐 119 리믹스 약간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예전에도 이제 한국 힙합 컴필레이션 단체곡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비트 체인징 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특히 던디오라고 168 버스는 딱 약간 좀 그 분위기에서 느끼는 거 알죠? 디자이너 브랜드 감성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 제가 브랜드도 얘기했잖아. 리그 오엔스 같다고. 약간 그런 바이브로 랩 뱉는 뭔지 아시죠? 약간 에이셈 락키 약간 초창기 때 막 리그 오엔스 입고 다니던 에이셈 락키의 약간 그런 느낌 바이브랑 비슷한 뭐 뭔지 알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재밌네요. 야, 재밌는 음악들 되게 많네. 야, 이거 알려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닝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